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진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필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나누면 어떤 걸 사용을 해서 피부 탄력을 되돌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고주파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써마지나 툼페이스는 고주파를 사용하는 친구들이고요. 울세라나 더블로 슈링크 같은 건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고주파를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보다 덜 아프고 반응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효과 반응이 반대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고주파를 사용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아파요. 아프고 반응들이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더 깊숙한 곳에 탄력을 줘서 장기간 효과가 유지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감소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얼굴에 지방이 좀 있거나 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친구들, 울세라나 더블로 같은 친구들을 사용해 주는 게 환자 만족도가 좀더 적고요. 반대로 고주파를 사용하는 툼페이스나 우리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지방 감소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마르시고 피부 탄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나 더블로보다는 툼페이스나 우리 써마지를 사용해 주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피부가 다 다르고 처짐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든 레이저는 피부에 자극이 있고요. 툼페이스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도 통증은 좀 있습니다. 다만 참을 정도죠. 근데 통증은 줄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레이저 시술은 받기 전에 우리가 마취 크림 바르고 하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더 심해요. 마취 크림 반으로는 환자들이 시술을 할때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탄력 레이저들은 피부 표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 작용합니다. 안쪽에 작용해서 피부를 다시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서는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상처가 생긴다거나 딱지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같은 샷수를 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피부 타입별로 원인별로 들어가야 되는 기계가 다르니까 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 얼굴에 따라서 쏘는 방법이나 장소를 다르게 할수 있는 경험 많은 분께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탄력 레이저들은 피부 안쪽에 자극을 줘서 피부가 그 자극에서부터 회복되면서 다시 튼튼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너무 많은 과도한 자극을 준다면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샷수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샷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피부 안쪽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피부 안쪽에 있는 미세 신경들이 자극받아서 손상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신경이 손상받으면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라든지 혹은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피부 안쪽에 미세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화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해주시면 좀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습과 선블럭이고요. 레이저의 기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에 자극에서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일 마스크를 한다거나 재생 관련된 크림을 쓴다거나 병원에서 재생 관련된 주사를 맞는다거나 하는 등의 재생 관련된 같은 시술이나 관리들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몸의 피부도 얼굴 피부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해져서 처지고 더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몸에다가 하는 병원도 있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몸의 탄력이라는 건 그것보다는 체중이나 몸의 지방량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중 관리나 뭐 운동, 생활 습관 뭐 이런 부분으로 교정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 싫어해가지고 잠은 안 받고 있습니다.
딱히 예뻐 보일 때도 없어가지고.